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병행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쉬고 있는 예, 평범한 시민입니다.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암울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.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진로가 정해져 버린다면 그 동안의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오늘 저희 용기가 허무하고 분노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나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전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. 공정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어떠한 꿈도 희망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. 세월이 지나도 이번 사태는 큰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부끄러움을 자랑찬 역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이 모든 사태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. 그런데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? 안 보이죠? 네. 그렇다면 결국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들고 있는 촛불을 한번 보십시오. 그래도 이 치욕의 사태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건 이 촛불입니다. 우리가 결코 이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희망이 커질 것이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. 내 옆에, 내 주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. 그럴 수 있겠습니까? 예. 그럼 우리 나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.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! 퇴진하라!